도박을 하면 흔히 손모가지가 날아간다고 하죠. 오늘은 손 하나씩 걸고 우리 같이 야바이를 해봅시다. 오이씨. 우선 돼지는 무엇이든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. 돼지가 그냥 관심을 조금 가져주는 정도만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이건 뭐 입에 넣을 생각밖에 안 하네. 영상을 찍으면서 괜히 돼지를 데려왔다고 후회가 드는 순간이네요. 자, 그럼 모두들 야바이라는 걸 배워봅시다. 우선 야바이는 우연히 생긴 미니 매출이 R로 해봅시다. 여러분들도 돼지와 같이 맞춰보세요. 맞추셨나요? 이래서 도박은 위험합니다. 귀여운 걸 보고 와 하는 거, 돈을 따고 와 하는 거, 그냥 다 똑같습니다. 이번 영상 개똥처럼 못 만들었네라고 느끼고 있던 찰나에 마침 똥도 싸주었네요. 나 라면 먹는 쟁반인데. 진짜 미니 메추리는 항상 이때가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. 너무 작아서 너무 귀엽습니다. 돼지도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귀여운 건지. 능 개뿔, 이 새끼 방금 입에 넣으려고 했어. 온 사방으로 탈출하는 메추리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배고픈 돼지 새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. 컵 뒤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또 입에 넣으려고 하는군요. 날이 조금 따뜻해져서 그런지 입안에 부화도 잘 되었고 정신나간 돼지로부터 메추리를 무사히 구출한 뒤 이제는 이 귀여운 친구들이 잘 자라나는 일만 남았습니다. 슬슬 다음 주부터 이 친구들 집을 만들어줘야겠습니다. 최대한 야생에 가깝게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.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자연스러운 은신처도 만들어주고. 아, 그럼 천적도 같이 넣어줘야 되나? 오이씨.